상마의 한 라이브 카페. 매일 저녁 9시면 작은 책으로 무대를 가득 채우는 여자 가수가 있다. 우리 가요보다 옛날 중국 노래를 더 감칠맛나게 잘 부르는 그녀. 연변 출신 장애인 가수 한순복. 그녀의 노래 속에는 연변에서 한국으로 와 무대에 서기까지 겪었던 애환이 스며있다. 쉽기만 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마는 조선족 장애인이 겪었던 삶의 굴곡이야 오죽했겠는가. 애잔한 그녀의 음성은 과거 국경을 넘게 했던 운명적인 사랑을 노래한다. 나의 고향은 중국 연변의 작고 조용한 조선족 마을입니다. 아버지는 운전을 하셨습니다. 일제시대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중국에 오신 아버지는 문화혁명 때도 혁명군들의 차를 운전했다고 합니다. 역시 일제시대 때 외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중국에 오신 어머니는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아, 예, 아유, 여기 좀 잠깐 들려서 쉬었다 가요. 안녕하세요. 아유, 뭘 잔뜩 사갖고 오시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이고, 참. 중국 엄마는 언제 봐도 고우셔. 동네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살고 있었던 난 아무 근심 없이 즐겁기만 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우, 저 그만 가볼게요. 우리 순복이 집에 혼자 놔뒀어요. 아우, 좀 더 쉬었다가 예, 예, 일하세요. 난 푸른 하늘 저편으로 퍼져가는 나의 노래소리를 좋아했습니다.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순복아? 순복아? 나 여기 있어! 아야! 아야! 순복! 순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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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순복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어, 그래 알았어. 좀 가면 돼, 순복아. 정신 차려! 그날 밤 어머니는 10리가 넘는 길을 달리셨다고 합니다. 얘가 지붕에서 떨어졌어요.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그 후로 몇 군데 병원을 다녀봤지만 난 혼자 힘으로는 일어나 앉을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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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가? 왜? 순복아 왜? 왜? 왜?
이 아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교장 선생님? 우리 애 학교 다닐 나이가 지났어요. 병원에 다니느라고 2년이나 늦게 온 거예요. 아니, 일어서지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학교를 다닙니까? 학부모들도 싫어하고 학교 이미지도 있고. 뭐예요? 학교 이미지라뇨? 그럼 우리 애는 공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아유,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우리 애는 다리를 못 쓰니까 배울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이 아주머니가 어떠 대고 손가락질이야? 아니, 당신 애가 저런 걸 어디 와서 화풀이야? 뭐야, 저 뭐야? 배울 권리도 없어? 어머니 왜 이러세요? 진정하세요. 선생님, 됐어요. 그때부터 아니, 다정하고 교양했던 어머니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 이제 편한 세상으로 가서 마음껏 뛰어다녀. 엄마, 내가 노래 불러줄게. 참아날 버릴 수 없었던 어머니는 그날부터 중국의 모든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정성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왜? 어? 왜? 엄마, 나 섰어! 섰어! 정말 나 혼자 쓴 거야? 정말 너 혼자 섰어? 응. 그래. 어, 그래, 순보가. 엄마, 나 섰어, 우리 섰어. 그래, 잘했어. 아유, 순보가, 정말 잘했어. 아유, 순보가. 그래, 잘했어. 혼자 섰어. 아니, 또 여기 어떻게? 이제 우리 아이 걸을 수 있어요. 혼자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이번에도 안 된다고 하면 당에 고발하겠어요. 나는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한 뼘 이상 작았지만 친구도 없었지만 난 학교가 좋았습니다. 마을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고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참 잘한다. 순복아, 동요대 나와보지 않을래? 나가기 싫어? 아니요, 선생님 나가고 싶어요. 교장 선생님. 어, 어서 들어와. 인사드려야지. 이 애들이 학교 대표라고요? 네, 교장 선생님. 순복이는 빼고 이 아이만 내보내세요. 네? 선생님, 전 교실에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강 선생, 저런 애를 내보내가지고 학교 망신당하면 책임질 거요? 아이고 참. 그 후 교장 선생님에게 떠밀려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난 처음으로 좌절을 배웠습니다. 저,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아, 여기가 한순복 어린이가 살고 있죠? 네, 그런데요. 네, 전 장애인 예술단 단장입니다. 순복 학생이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저희 예술단에서 노래 부르면 어떨까 해서 찾아뵙습니다. 아, 그런데 저기 우리 애는 병원에도 다녀야 하고 곤란합니다. 그러세요? 네. 엄마, 나 노래할래. 노래하게 해줘. 순복아, 너 할 수 있겠어? 6개월간 열심히 연습한 끝에 장애인 예술단은 첫 번째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박수! 됐습니다! 박수! 그럼 한순복 어린이의 나뭇잎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장애인입니다. 저희는 걷고 싶은 꿈, 말하고 싶은 꿈, 보고 싶은 꿈을 모두 노래에 담았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머니는 그날 내가 다리를 다친 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가 참 노래를 좋아했어요.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도 그 사고를 당하고 제대로 앉지 못해도 엄마는 그냥 동네집에 뭐 잔치 있다고 나를 기쁘게 입혀놓고 갖다 앉혀놓으면 노래를 하루 종일 노래를 해주고 노래 박수 받고 또 그런 재미에 엄마가 또 많이 위로가 됐었거든요. 글쎄 그 노래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살았겠죠. 더 성격도 이렇게 활발하지 못할 거예요. 그 노래가 저희를 굉장히 이렇게 밝게 만들었거든요. 눈 넘어가겠다. 엄마. 예. 나 한국에 가게 됐어. 한국에? 응. 우리 예술단이 한국 공연에 정식으로 초청받았어. 그게 정말이야? 이웃에는 나보다 더 다리가 불편한 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린 같은 아픔을 가진 이유에서일까 유난히 우애가 깊었습니다. 언니, 대학 시험은 잘 봤어? 응. 이번엔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됐다. 나도 한국에 다녀오면 대학 시험 볼 거야. 잠깐만.
그게 뭐야?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남겨주신 목걸이야. 시험 볼 때 이걸 걸고 있어서 그런지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이 목걸이가 한국에 가서도 너한테 행운을 줬으면 좋겠다. 언니, 나 잘할게. 연변 장애인 예술단 초청 공연.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기. 네? 아닙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는 한국에서 처음 생긴 팬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다니는 공연장마다 찾아왔습니다. 또... 전 박산수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연락처입니다. 우린 내일 중국으로 가는데요. 압니다.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아이고, 그 참 재미있는 친구네. 그 괜찮은데 잘해보지 그래. 아, 단장님도 참. 언제 또 다시 만나겠어요? 지금 노래 전 그때도 이제 공연을 왔거든요. 처음에 공연하는데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로 사람을 울렸다 웃겼다 막 그래요. 그전 그런 힘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이뻐 보이니까 그렇겠죠. 다 이쁘다. 어디 흠잡을 데가 없이. 근데 아, 그때 속으로 장가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관객들도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거참 답답한 양반이네. 아, 여간비다 식비다. 아이,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은데 또 돈 얘기입니까? 아니,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 나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줄 알았으면 당신네들 부르지도 않았어. 에이, 뭐야?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돌아갈 참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거 안 나? 이게 어디다 명살이야? 당신들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반장님, 참으세요. 아, 단장님, 참이라도 줘야지. 반장님, 이것들이 참으세요. 어디서 행패야? 에이씨. 아이, 재수없어. 어디서 몸도 성취하는 것들이 행패야, 행패는. 에이씨. 야, 순복아. 우리는 공연 관계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여비조차 받지 못한 채 중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왜 그래? 아, 아니야. 어, 그래. 저기.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아유, 얘. 옆집에 영애 말이다. 영애 언니가 뭐. 장애인이라고 대학에서 안 받아줬다지 뭐냐. 그날 집에 오더니 글쎄 죽으려고 옥상에서 뛰어내렸어. 식물인간이 됐댄다. 언니. 언니 정신 차려. 왜 이러고 있어. 정신 차려. 나도 죽어버리고 싶어.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도 죽어버리고 싶어. 언니. 언니. 언니야. 왜 이렇게 그녀 생각이 나는 걸까요? 그녀가 중국으로 간 후 난 한순간도 그녀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녀를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세상은 온통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 난 이만 끝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순복 씨가 정신을 차렸나 봅니다. 그래, 엄마. 저 사람. 순복 씨, 오랜만입니다. 여기 어떻게? 제 연락처는 어떻게 하셨어요? 말도 마십시오. 친구를 통해서 중국어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암튼 순복 씨 만나려고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녔습니다. 재밌네요. 사수 신나 나는 뛰어다닐 수 없는 처진데.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너 어쩌려고 그러니? 너. 좋아하는 거 아니냐? 아휴, 참. 너도 몸이 그런데 남자라도 정한 사람 만나야지. 그게 아니고 거기다가 한국 남자라니. 아니 그 먼 곳까지. 장애인은 안 된다. 그럼 어떡해요? 나 같은 걸 멀쩡한 남자가 왜 좋아하겠어요? 뭐? 아니에요. 그 남자 그냥 여행 온 거야. 다시 만날 일도 없을 텐데 뭐. 순복 씨,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순복 씨 노래소리 듣지 않으면 잠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노래를 불러요? 부모님들 지금 다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럼 사수 씨가 대신 불러주세요. 부모님께는 아니라고 했지만 한국으로 돌아간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난 점점 그의 따스함에 길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가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순복 씨 집이군요. 저기서 떨어져서 다리를 잃었어요. 순복 씨,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제 불편한 다리지만 순복 씨의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순복 씨를 아내감으로 점찍었습니다. 부모님도 나의 부모님도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지만 우린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눈물을 뒤로 한 채 연변을 떠나 한국으로 왔습니다. 남편을 믿고 한국에 오긴 했지만 한국 물정을 아무것도 몰랐던 난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 물정을 모른다는 이유로 난 가게에서 물건 하나 제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장애인에다가 조선족이라고? 아이, 그래. 찝찝해 죽겠어. 아니, 조선족들은 손버릇이 나쁘다는데 물건 없어진 거 없어? 글쎄, 아직까진... 아이, 방패라고 해. 됐어, 진짜. 엄마, 나 너무 힘들어. 한국에서 조선족 장애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보, 뭐해? 컴컴한 데서. 당신 왜 이래? 왜 울었어? 방을 빼래. 나 같은 여자 재수없다고 방을 빼래. 누가 그래? 주인이 그래? 여보, 나 연변에 가고 싶어. 여기서 살기 싫어. 이러려고 데려온 거 아닌데.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너무 신경 못 썼어. 5년 동안 진짜 말 때문에 제일 고생한 것 같아요. 말 때문에 남한테 이상한 시선도 많이 받아왔고 진짜 바보 취급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바보같이 안 컸어요, 저희는. 많이 남들보다 아프게 컸고 많이 남들보다 이 세상을 넓게 보면서 컸는데 그 말투가 뭐가 대단해요. 저희 집 식구들은 전혀 제가 이런 데서 아파한다는 거 모르거든요. 차라리 돈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힘든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말도 하나 때문에 배울 거 다 배우고 커왔는데 바보 취급받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렇게만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너무 한국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하고도 너무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거든요.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여기선 도저히 살 자신이 없어. 하지만 연변으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해서 한 결혼인데 부모님 앞에 망가진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창 너머로 빗물이 흐르고 웃는 바람 노래 짱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깜빡깜빡 어서서 국상으로 말아주세요. 아, 네. 아주머니 노래 잘하시네요. 잘하긴요. 우린 장애인 가요제 나가려고 이렇게 둘이서 연습하고 있어요. 아주머니 사는 게 재밌으세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많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 보면서 살아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나이도 젊은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 집이도 가진 게 많을 거요. 그 가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래도록 간직해야 돼요. 어두운 하늘을 보았어 내 편이 아닌 세상 속에 그 가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래도록 간직해야 돼요. 어디 갔다 왔어? 내가 얼마나 걱정인 줄 알아? 들어가. 들어가서 얘기해. 미안해. 나도 가진 게 많은 여잔데 나한텐 당신도 있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도 있는데 근데 불평만 해서 미안해. 울지 마. 자꾸 울면 울보하게 태어날 거야. 우리 마누라 착하지? 울지 마. 그해 난 임신 5개월째인 몸으로 장애인 가요제에 출전했고 동상을 받았습니다. 한승호!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장애인 가요제에서 가요제 선배인 최우선 씨를 만났습니다.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랬었죠. 여긴 라이브 카페네요? 예. 제가 여기 사장님을 잘 알거든요. 순복 씨 오늘 노래 한 곡 해보실래요? 아, 제가 어떻게... 왜? 상도 받았는데 기념으로 한 곡 해봐. 아... 에이, 어서. 자. 여러분, 이분은 한순복 씨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한 곡 불러주시겠습니다. 자,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세요. 네.
가요제 수상을 계기로 용기를 얻은 순복은 한국에서 장애인 예술단을 창단했다. 순복과 예술단 단원들은 어디선가 그들과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자선 공연을 시작했다. 어떤 장애인이라도 더 이상은 장애를 이유로 외면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들은 희망의 벽돌 쌓기를 시작한 것이다. 얼마 전 세상에 나온 순복의 첫 번째 음반. 장애인 가요제에서 알게 된 순복과 최호선은 듀엣을 결성했다. 예술단 활동은 물론이고 라이브 공연과 노래 연습으로 인해 순복은 매일매일이 강행군이다. 97년도 그 KBS의 전국 장애인 가요제 때 한순복 씨를 처음 아마 봤을 겁니다. 제가 음악성에 대해서는 노래를 왜 저렇게 잘하나 의아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예술단을 많이 했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렇게 음악성이 좀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공연 연습을 끝내고 나면 순복의 귀가 시간은 자정이 훌쩍 넘는다. 앉았어? 새벽 출근을 해야 하는 남편은 피곤을 마다 않고 매일같이 순복의 늦은 귀가를 기다려준다. 엄마는? 밥이 싫어? 한이도? 10평이 넘지 않는 순복의 보금자리. 잔정 많은 남편이 있고 더 이상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방을 내어주지 않아도 되기에 순복은 작고 초라한 집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접는다. 그러나 불편한 몸으로 바쁜 스케줄에 쫓기는 아내를 볼 때마다 걱정부터 앞서는 게 남편의 마음이다. 네. 엄마 해줄 거 아니라 말이 나올랐어. 생전 안 하다니. 왜 안 나? 저희 관절은 많이 타니까. 드라마요? 저도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좀 이래 생겨도 나도 이게 울적할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마누라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데 그때는 지금 일할 때거든요. 그럴 때라든가 가끔 그런 때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곧 이제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이 사람이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나도 긍정적으로 좋게 잠깐은 이제 이럴 때 옆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가족과 지낼 여유 없이 바쁜 순복은 짬이 날 때마다 집안일을 정갈하게 하는 것으로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한다. 하나뿐인 아들 한이. 아직도 아들이 태어나던 날을 생각하면 순복은 가슴이 벅차다. 손 깨끗하게 씻어. 몇 번이고 손과 발의 무사함을 확인하며 얼마나 감사했던가. 야, 우리 한이 이뻐. 한이 좀 커봐. 하지만 목발을 짚어야 하는 엄마는 아들을 한 번도 업어주지 못했다. 한이는 엄마의 소망에 거스름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다. 가자, 뺑가라 가자. 순복의 아침은 네 살밖에 아들 한이를 어린이집에 들여다주는 일로 시작된다. 아직 엄마 품에서 어리광 부릴 나이인데 한이는 안아주고 손잡아줄 수 없는 엄마의 처지를 벌써 아니, 이해한 것일까. 지금껏 사소한 투정 한번 부린 적 없었다. 조심. 순복은 함께 길을 걷다 아들이 넘어질 때 가장 마음이 아린다. 선생님, 한이 왔어요.
한 번쯤 칭얼거릴 만도 한데 바쁜 엄마를 둔 아들은 어린이집이 더 친숙한 모양이다. 예쁘게 해야죠. 오늘 있어. 자, 신발은 이 신발 바뀌었네. 예. 자, 신발 정리 좀 해보자. 사소한 일도 엄마의 손을 빌리는 일 없이 스스로 해내는 아들을 보며 순복은 애처로운 마음이 앞선다. 자, 예쁘게. 엄마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그래. 언니 다녀오세요. 많이 잘 들어. 네, 수고해주세요. 네. 몇 주 전 연변의 친정어머니는 순복의 가수 활동 뒷바라지를 위해 한국에 오셨다.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엄마 안 예뻐? 순복을 업고 다니느라 허리가 나빠져 병원에 다니는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딸에 대한 염려로 마음을 놓지 못한다. 오늘은 돈 한 푼 헛되이 쓰는 법 없는 구두쇠 딸이 큰 맘을 먹고 친정어머니 옷 한 벌 해드리기 위해 시장을 찾았다. 너무 야하다. 뿌네요. 그래 아우. 하여튼 이게 언니 가수 활동을 한다고 해봐야 수입이 변변치 않다는 걸 알기에 어머니는 옷을 고르는 딸의 손길을 자꾸만 거두어들인다. 어머니에겐 그저 건강하게 살아있어 주는 것이 딸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이다. 제일 겁난 게 엄마가 중국에 가셨을 때 혹시 돌아가실까 봐. 이제는 낸세가 계시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지금 뭐 꼭 늙으셔야만 돌아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사고로도 돌아가실 수 있고 저희가 할아버지 돌아가는 것도 못 봤어요. 엄마가 그때 마침 와 계셔가지고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못 봤거든요. 그 엄마는 그때 또 많이 한이 됐었어요. 그게 많이 걱정돼요. 저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갈 때 제 옆에 제 손 잡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거든요. 비행기인데 뭐 쭉 어머니지. 엄마 아프다 할 적이 어머니지. 왜 못 와? 그냥 효도하고 싶어요. 살아계실 때까지만. 더 이상 그 돈 갖다 주고 효도해서 그 돈 갖고 죽을 때 무덤 갖고 가는 건 아니니까 제 마음적으로라도 이제는 진짜 엄마 앞에서 아픈 모습도 안 보이고 또 한번 수술할 거예요. 수술해서 좀 나아지면 엄마한테 목발 놓고 걸어갈 거예요. 순복의 소망 중 하나가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업어드리는 일이다. 멀기만 한 일이기에 어렵겠단 면허증으로 부모님을 자동차에 모시며 위안을 삼는다. 순복은 오늘 부모님께 특별한 초대장을 내밀었다. 자신의 일터로 처음 부모님을 모셔온 것이다. 사실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은 어머니, 아버님, 역시 저희 부모님하고 똑같이 계시고 계시고요. 아, 저희 그 어버이날이랑 이번에 중국에서 저희 엄마하고 아빠하고 추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 그 그때 어머니, 아버님이 중국에서 오셨어요. 저쪽에 두 분 앉아 계시는데 자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머니, 아버님? 자, 이렇게 이쁜 딸, 이쁘게 펴주신 부모님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한국으로 왔던 딸이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온 결과물을 내어보이고 싶어한 마음을 어머니는 이해하셨을까? 딸의 마음에도 어머니의 마음에도 지난날의 아픔이 눈물로 승화되어 흘러내린다. 순복의 노래는 당신의 일생을 딸을 위해 오롯이 내어놓으신 어머니께 바치는 사랑 노래다. 눈물로 딸의 삶을 지켜오신 어머니가 계시기에 순복은 이제 절망이 아닌 희망을 노래한다. 저희들보다 더 힘든 장애인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이며 저로 인해서 저희 엄마는 한평생을 눈물로 살아왔습니다. 엄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 행복하게 살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습니다. 아무런 약속도 없이 지금껏 그래왔듯이 하고픈 말도 못한 채 그대 그리기만 해. 당신은 알고 있나요? 얼마나 그리웠는지 희미한 당신.